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한 달만 보면, 4회 정도 보면, 아, 사기꾼이구나. 아, 진심으로 저렇게 하는구나가 갈리거든요. 바로 사기꾼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기꾼의 친절함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스와미 라마 스와미 베다께서 이렇게 봤을 때 근기가 좋다 이런 그 수행자들은 친절할까요? 성격이 좋을까요? 아니면 괴팍할까요? 괴팍하기 이를 데 없어요. 저희 아슈람에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피스풀 메이커가 됐다고 아슈람 선생님은 말씀하세요. 와우, 성격 보통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셔츠 밑에, 아슈람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셔츠 밑에 착하게 살자 하는 그 문신 매기 새긴 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행동한다고 해요. 건드리지 마. 이렇게요. 네, 그러면 그렇게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막 사람들이 보통은 안 싸우는데 막 가서 내 성질이 안 맞는다고 막 싸우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고도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집어던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성질을 내고 밖으로 탁 나와서 씩씩거리면서 아, 들어가서 한 10배는 더 하고 나올 거야. 이제 같이 20년 넘게 이제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의 기본 성격이에요. 아, 내가 잠을 못 자겠네. 아, 내일 가서 한바탕 더 할까? 이 정도 성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싸우겠어요, 선생님들끼리. 그러면 보통 근기 좋다. 왜냐면 그 반대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통은 내 성격을 이기고 나면 그 반대로 갈때훅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그 수행의 길을, 해탈의 길을, 삼매의 길을 갈 때도 발바닥에 피가 나도 아, 내가 이것도 못 이겨? 막 이러면서 으쌰으쌰 막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 성격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의 성격의 80배 넘는 게 저예요. 아무도 못 이겨요. 아, 보통 아니죠. 그래서 아슈람 할머니의 그 따뜻함만 저를 이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와미 베다 바라티께서 너의 어머니 덕분에 요기가 됐다. 100년에 한번 나오는 요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성격이요, 보통 아닌 거죠. 한 번은 예전에요, 아버지 143번이 저희 동네에 있었는데 그 버스 기사님이 아빠가 운전하는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 내렸어요. 20대죠. 20대 제가 박사 과정할 때 29에 박사를 받았으니까 그때 이제 거의 뭐 그냥 이렇게 가시가 돋친 상태인데 이 기사님이 아빠한테 육두문자를 요구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막 손찌검하고 아빠한테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몸을 건드리고 막 그랬어요. 차에서 참다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했어요. 육두문자로 하면서 너가 우리 아버지 나이랑 내가 너 나이 차이 나는 거랑 똑같아. 너 지금 어떠냐, 기분이? 이러고 제가 육두문자로 막 했어요. 하면서 똑같이 손으로 막 머리를 막 쓰다듬고 했어요. 이분이 하얗게 질리는, 거의 뭐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지 않았을까.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요. 회사에 갔어요. 이 사람 잘라야 될것 같다고.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도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와요. 분이 안 풀려서.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과할 때까지 찾아갔던 기억이 일주일 동안 기억이 나요. 그분이 빌었어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 그렇게 죄송하다고. 정말 뭐 일을 안 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얘기를 해요. 아빠도 뭐 그렇게 잘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뭐 똑같이 했는데 결국 속이 후련하지 않다. 이거는 흙이 없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아, 그때 왜 그랬냐. 그 생각을 하면 제가 잠이 안올 정도로. 자, 이게 이제 겉표면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스와미 베다께서 세계에서 손을 꼽을 만큼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착하고 착하고 또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드물게 착하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흑역사에서 끝내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보다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얘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로는 저의 어두운 지혜와 지식으로는 무지했던 거죠. 그 방법 외에는 못 찾았던 거예요. 그때도 요가는 10년 정도 한 상태죠. 그렇다고 착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슈람 선생님들이 착하지 않냐? 제가 만났던, 평생에 만났던 분들 중에 제일 착해요. 손에 꼽아요. 감동받을 정도로 착해요. 하지만 성격은 안 좋아요. 누구도 참을 수 없어요. 저의 맷집이 아니면 못 참는다 그럴 정도로 아주 급박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러면 안 착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함의 정도랑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하는 그 방법과는 고전적인 방법과 실제 깨달았던 분들의 방법은 다른 거죠. 부처님을 한번 볼까요? 부처님은 왕이 나라를 버리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부모님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그냥 나의 수행을 위해서 나왔어요.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면 와우 막 이 정도죠. 칼 같은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닌 거죠. 그리고 굶는다 이러면 척추가 염주로 꿰인 것처럼 이렇게 굶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내가 엎드려서 완전히 그 고개를 숙였던 스승에게도 내가 얻을 수 없으면 등을 돌리고 나갔던 분이에요.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어땠나요? 거의 두 분의 행보는 똑같았죠. 성모 마리아님도 똑같았어요. 수아미 라마께서도 똑같았어요. 수아미 라마께서는 뭐 악어가 막 득실득실 있는 그런 강을 건너라 이러면 바바지께서 건너라고 다른 분들은 막 안 돼요 이러는데 그래? 난 죽기를 각오하고 건넌다 이러고 정말 들어가려고 뭐 들어갔다 그러셨나? 보통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사카라차리아를 5000년에 한번 나오는 그 네 번째 사카라차리아를 20대 26인가 일곱에 되셨는데 그 차가 요즘으로 따지면 30억 정도 되는 차들이 6대나 7대가 나라에서 되는 차가 뭐 있을 정도니까 휘황찬란하게 그것을 이렇게 되는 그런 건데도 딱 상경을 하시고 이거는 할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버리고 나왔는데 시원 한 장 없어서 걸어서 발바닥이 피가 나고 찢어지고 막 이러는데 벌식을 하면서 고향으로 바가지께 돌아왔다고 하시죠. 기차 비용이 없어가지고 보통 성경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면에 그런 떠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전사같이 움직인다. 전투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활화산처럼 나의 일어나는 욕구와 욕망과 감정을 태워버리고 엎드려서 겸허함으로 친절하게 나아간다. 근데 나와의 전쟁과 같은 순간들을 1초에도 매 순간 겪을 정도로 강인할 때 그때 수행의 길을 열리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착하지 않다? 극단적인 정도로 착하기 때문에